전 세계의 대부분 높은 산들은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북반구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고, 그러나 저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산은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안데 산맥에 있는 아콘카구아라는 산인데, 6,960m나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여기 어떤 등반가가 그산 꼭대기를 등정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명예를 위해서 누구와도 같이 가지 않고 혼자 등정하기라고 여러 해 동안 체력도 준비하고 들고 갈수 있는 장비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출발해서 한참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렇게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영을 할 준비는 돼 있질 않아서 그는 그냥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계속 한참 올라가는데 하늘은 캄캄했습니다. 별들도 구름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데, 다만 그는 촉감에 의지해서 조금씩 조금씩 등정하면서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거의 멀지 않은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그는 균형을 잃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산에서 아주 곧장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는 올라가면서 여기에 밧줄 묶고 해서 올랐는데 그 밧줄이 풀린 것입니다. 그냥 곧장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 지구의 중력에서 더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털컹하면서 이 밧줄이 어디엔가 걸렸고, 그의 몸을 동여맸던 이 밧줄에 의해서 이 몸이 두 동강 나는 것처럼 커다란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밧줄은 어딘가에 걸렸고, 이 사람은 공중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온 세상은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렸더니 그때 마침 기도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이 등반가가, 하나님 믿습니다. 저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무엇인가 하면, 너를 묶고 있는 이 밧줄을 끊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생각했습니다.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밧줄을 끊으면 곧장 곤두박질해 죽게 될 텐데,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드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는 혼자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았습니다. 이 산을 지키는 구조대원들이 그 밑을 지나다가 뭔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이 밧줄에 묶여 있었는데, 이 밧줄에 꽁꽁 언 사람이 묶여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발견됐는가 하면 땅에서 60cm 높이에 매달리는 상태로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 줄을 끊기만 했더라면 60cm 떨어져 봐야 얼마나 다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음성을 거절하고 혼자 살려고 하나님 믿지 않고 밧줄을 끊지 않았을 때에 그는 밤새도록 이 밧줄에 매달려 있다가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따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고 따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4장에서 함께 연구하셨을 때에 아브라함, 그는 100세가 되어서 전혀 생산할 가능성이 없었고, 그의 아내도 90이 되어서 전혀 생산할 가능성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들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한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기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입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자. 만일 그 등반가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알았습니다, 기도 빠른 기도 응답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를 묶고 있는 그 밧줄을 끊어버렸다면, 그는
그 다음 순간 땅에 안착했을 것이고 마음 가운데 감사와 평화가 넘쳤을 것입니다만은 그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기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48장 22절이나 57장 21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마음의 평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전에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기 5장 2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3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앞에 보이는 희망이 있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 때문에 환난은 밖에서 오기도 하고 안에서 오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그리고 의롭게 된,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단련됩니다. 단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소망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적인 용어 대신에 다시 소원이라고 이것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소망이나 소원을 영어로 바꾸면 다 호프입니다. 우리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듯이 다시 한번 말을 바꿔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원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원 이루는 것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소원 성취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되고, 평화를 얻으면 즐겁게 되고, 즐겁게 되면은 환난도 견딜 수 있고 환난을 견디는 인내가 있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은 소원 성취를 하게 되는 것, 곧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해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면 착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내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받을 만한 대신 죽어야 할 만한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약대로, 약속대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표현을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001년 1월 26일이었습니다 일본 동경의 한 전철역에서 전철이 들어오고 있을 때에 한 취객이 술에 취해서 흔들거리다가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그 사람을 향하여 다이빙하듯 달려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고려대학교에 다니다가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던 이수연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취객을 건져내기 위해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모든 뉴스가 대서특필했습니다. 어떻게 일본하고 우리 사이에는 원수지간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일본에서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런 영화가 이 사람을 주제로 만들어지고 그 외에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이 영화가 상영되기 전 시사회 때에 일본 히로히토 국왕이 그 시사회에 부인과 함께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이수연이란 청년 그는 전혀 모르는 삶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간적인 결정이었고 어쩌면 저희가 충동이라고 이것을 과소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전혀 모르는 일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일로 맺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들을 평화로 인도해 주셨으니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도 원수 되었을 때에도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으니 더욱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 11절에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사기를 당해도 감사합니다. 넘어져서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가 깨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도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 가운데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젠 화목하게 된 이 다음에는 구원은 이미 다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용서받고 그 용서를 따라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그 의인됨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영원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우리 얼굴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13절에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시내산에서 의문의 율법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유대 나라의 사회 민법을 주신 그 이전에도 이 세상에 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죄가 없다면 사람은 죽지도 않는데 이어서 말하기를 14절에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으니 그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6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와서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렇게 율법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5장의 끝부분에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세상에 들어온 일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범죄가 더하게 하라. 때때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죄인들인데 여기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우리를 더 죄인 만들고 죄를 더 짓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법을 볼 때마다 죄가 점점 늘어나고 범죄를 갖다 더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율법이 온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 이 율법을 들여볼 때에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들은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마치 거울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서 보면 참 아무런 흠도 없고 잘생긴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 얼굴에 티가 보이고 흠이 보이고 여기에 얼굴에 있는 부족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러면 이거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율법을 깨뜨려버리면 됩니다. 거울을 깨뜨려버리면은 거울 안 보고 있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울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가서 더 가까이 가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내 자신의 죄된 것을 더 분명하게 느끼고 이럴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이 되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성령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아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면모에서 건져내랴? 이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율법이 온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율법이 없었다면 거울이 없다면 내 얼굴이 지저분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 도덕의 율법에 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 일은 이 계명은 영원히 영원히 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전혀 이 계명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없어져도 좋은 그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 양을 잡는 것, 제사 제도에 관한 것, 의문의 율법 이것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왜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도덕의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심이 죄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들에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세주께서는 온 시대를 통해서 한 번 오시는데 훨씬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세주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가지고 온 양을 잡을 때 그 양이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통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서 앞으로 멀지 않아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께서 돌아가실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의문에 속한 제사제도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제사제도에 관한 의문의 율법은 이제는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의문의 율법은 없어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는 것
범죄를 더 늘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한 사실을 드러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세주의 피를 느끼게 하고 예수님의 피를 느낄 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한 것에 우리의 죄가 더 분명히 드러난 곳에 뭐가 더 있는가 하면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구세주의 피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왔고 우리의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고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내 자신이 깨닫게 되니까 구세주를 필요로 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안에서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나는 그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세상에도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3절에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 두 성경절을 사이에 두고 이 로마서 5장은 교차대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왕노릇하는 것이 나오는데 14절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냐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누가 왕노릇했는가?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게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을 의인화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해서 모든 걸 다 지배했는데 여기 앞에 죄 그리고 13절의 죄란 단어 그 다음에 20절의 죄란 단어 그 다음에 14절에 15절에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단어 그 다음에 뒤에서 20절에서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19절에 여기 또 17절에 왕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은즉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뭘 받았느냐고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그냥 거저 주시는 것, 조건 없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 여기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인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오다. 앞에는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이번엔 누가 왕노릇합니까? 이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또 이 귀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오다. 누가 왕노릇하는가? 우리가 왕노릇한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왕노릇하는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또 귀한 선물을 통해서 여기 은혜와 선물 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선물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값을 내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선물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때때로 선물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줍니다.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에 감사합니다. 그 선물을 드립니다. 물론 선물 드릴 때에 다른 대가를 기다리진 않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선물 위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상대방이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존재도 없지만 값없이 그냥 주는 것,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이요 우리들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우리들은 불평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추운 날 너무나 춥고 더운 날 너무나 덥고 이 세상에 사망이 있고 근심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이를 때에 우리들은 우리의 조상 아담 혹은 하와 이 어른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아 하와 할머니 이것을 왜 따 먹으셨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속해 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 이르렀고 다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평해야 하는지는 몰라도 여기 불평하지 않아도 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로 됐지만 누가 오셨는가? 이어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모형은 헬라어 원어로 티포스라고 하는데 티포스는 뭔가 하면은 여기서 타이프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타이폴로지란 단어가 나옵니다. 타이프란 무엇입니까? 타이프는 우리말로 타자라고 하지요. 이 자판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공이가 있어서 까만 테이프가 지나가고 까만 테이프를 딱 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역자가 있는 그 공이를 우리가 딱 건드리면은 까만 테이프를 치면 까만 테이프는 그 하얀 종이에다가 기역자를 똑같이 여기 공 이 쇠에 이걸 공이라고 합니까? 요 쇠에 기록되어 있는 기역자와 똑같은 기역자를 종이에 딱 남깁니다. 이게 바로 타이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티포스입니다. 바로 표상입니다. 아담은 누구의 표상인가 하면은 참 아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의 모양을 딱 찍은 것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온 것처럼 이젠 똑같은 모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하는가? 이분 한 분의 의로운 행동 하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얻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아담은 그가 실패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사망을 불러들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죄에 가까이 접근하지 아니하셨고 죄가 가까이 접근한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과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승리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도 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도란 무엇입니까? 저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서 예수님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의롭게 된 사람이며 그 사람도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죄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용서되었습니다. 그것을 붙드십시오.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와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죽게 되었다면 그것 가지고 불평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이 왔고 의가 약속되었고 하늘나라의 자녀가 약속되었고 하늘의 상속자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조건은 단 하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나 같은 사람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가? 그렇게 의심하면 오늘 이야기를 쌓을 때 첫 번째 나왔던 그 등반가처럼 이 캄캄한 세상에서 바위줄을 끊으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거 안 믿고 있다가 땅에서부터 60cm 높은 곳에서 바둥거리다가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보혈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너는 이 순간부터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 상속자가 되는 특권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로 기억됩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절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죽은 자입니까? 세상 사람이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들은 살아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인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의심하셨으면 이젠 의심을 버리시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고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초청하시는 음성을, 아버지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 오늘 붙드시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